구두방을 운영하는 오늘의 주인공 맥스입니다. 남의 신발만 신으면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맥스의 이야기. 영화 코블러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구두방을 운영 중인 아들 맥스입니다. Like that watch, huh? Sure. Four bucks. I need these fix you, man. Okay. 건달 같은 손님이 구두를 고쳐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Six. 그렇게 구두를 수선하는데 바느질 기계가 고장나버리게 됐죠. 하는 수 없이 아버지가 쓰던 장비를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맥스에게 말을 거는 이 아저씨는 사사건건 참견하는 옆 가게 이발사 아저씨입니다. My host is up on the chair. All right, I'll live in it. 오겠다던 손님은 오지 않고 맥스의 눈에 손님의 구두가 들어옵니다. 비싸 보이는 손님의 구두를 신어보는 맥스. 그런데 신자마자 맥스의 모습이 구두 주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던 맥스는 다른 손님의 구두도 신어보게 되죠. 하지만 다른 구두는 변함이 없었고 맥스는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쓰던 바느질 기계였죠. 아버지가 쓰던 바느질 기계로 구두 밑바닥을 수선하게 되면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맥스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능력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돈 안 내고 먹튀하기. 돈 많은 아저씨의 신발을 빼앗는 맥스. 야, can't believe this shit. 그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의 자동차도 마음껏 타봅니다. 맥스에게 찾아온 친구의 여친. 맥스는 자기 친구의 모습으로 바꾸어 음흉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가 집에서 나가는 모습을 본 맥스는 그 친구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 친구 여친에게 올라가게 됐죠. 와우. 친구의 여친이 자신의 남친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말을 하자 마음이 급한 맥스. What? 하지만 신발을 벗으면 원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냥 돌아가야 합니다. 이 여자는 최근 부동산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Thanks. Few more names for our father took off a while ago. He ain't around anymore. 맥스가 짝사랑하는 여자이기도 하죠. Yeah, right. Hey, Ma, let me ask you something. 그날 밤 맥스는 엄마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주고자 합니다. Have dinner with your father. 그렇게 맥스는 엄마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아버지의 구두를 꺼내들게 됐습니다. 맥스의 아버지는 어릴 적 연기처럼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맥스의 엄마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남편의 얼굴을 실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함께하지 못했던 식사도 하며 오랜만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맥스의 엄마. Goodbye, Pop. 다음 날 맥스는 엄마에게 아버지와의 데이트가 어땠냐고 묻게 됩니다. 맥스의 아버지와의 오랜만에 즐거운 데이트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를 기다리기 위해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You're a good son to her, Max. 엄마에게 못해드린 게 많아 후회스러워하는 모습의 맥스입니다. I could help out, kid. 여기서 이발사 아저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Just give it time. Don't do anything you regret. 며칠 후
양아치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자 막말을 해대는 손님. 신발을 맡길 때 전달한 확인증이 없으면 내어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으름장만 놓고 돌아가 버리게 되죠. 맥스는 그런 양아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집을 다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맥스가 찾고 있는 건 손님이 아낀다는 시계를 찾고 있는 것이었죠. 찾고 있는 시계는 안 보이고 온갖 무기만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가려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손에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죠. Just tell me where you hide your watches and I'll split. 묶어두고선 시계를 훔치기 위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I heard somebody's not cooperating. The watches. There's a fake wall behind the bathroom. 드디어 시계를 찾았습니다. Are you ready? 그런데 이때 이 남자의 부하들이 나타나게 되죠. Pick up my money, bitch. 돈까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모습으로 바꾸어 그의 행세를 하며 부하들과 같이 나서게 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변신한 맥스에게 시키는 일은 재개발 구역에서 나가지 않는 할아버지를 죽이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양아치의 집으로 돌아온 맥스. Welcome home, mommy. Turn around. 묶여있던 줄을 풀고 맥스와 한판 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맥스가 신고 있던 하이힐이 무기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대로 도망가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가게로 다시 돌아온 맥스는 깜짝 놀라게 되죠. 짐이 모두 돌아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다시 대금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나섰는데 이발사 아저씨가 그를 막습니다. I've not seen this before. Trust me. Oh, yes, I have. You know with who? You knew this all this time and you didn't tell me? What the hell are you doing out of my business? You hear me? 맥스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돈을 대금업자에게 갖다 주게 되죠. Your money. He can't take out the trash. Thank you for bringing back my money.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변신한 맥스를 가만둘 수 없기에 죽이기로 합니다. 그의 부하들을 놀래켜서 빠져나온 맥스는 다시는 아버지의 바느질 기계를 쓰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한편 대금업자가 죽이려 들었던 재개발 지역에 딱 한 명 남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직접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착해 마지막 남은 할아버지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줘도 나가지 않겠다는 할아버지에게 맥스가 묻습니다.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What size are your shoes? Mr. Solomon, I'm Elaine Greenwald. 맥스는 할아버지로 변신하여 대금업자와 거래한 후 그녀의 뒤통수를 치기로 계획합니다. Come in, but take off shoes. 대금업자 부하들의 신발도 가져갑니다. 100 grand. Where the hell are our shoes? Bad crime. We'll pick up some new ones. 그리고는 대금업자 사장에게 전화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Yes, ma'am. 다음 날 할아버지가 나갔는지 확인하러 온 그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No, get up and walk out of here right now. I'm going to burn this whole place. 바로 맥스의 최종 계획은 그녀를 언론에 제보해 엿먹이는 것이었습니다. Hello, Mrs. Greenwald. Care to tell me what you're doing here? What am I doing here? And then threaten to kill his daughter in Chicago. 그렇게 그녀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죠. Have a pickle. No good.
한편 이발사 아저씨가 맥스에게 무언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발사 아저씨가 바로 맥스의 아버지였고 항상 옆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신의 맥스를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대손손 내려온 이 능력을 맥스에게 모두 물려주며 영화는 끝을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토마스 맥카시 감독, 아담 샌들러 주연의 코블러였습니다. 항상 같은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던 구두 수선공 맥스. 어느 날 수선을 맡긴 구두의 주인을 기다리며 지루해하던 맥스는 손님의 구두를 슬쩍 신어보자 구두 주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리게 됐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그 사람으로 변신하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 맥스의 이야기. 신발을 신으면 신발 주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독특한 소재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